안녕하세요. 수련 신공 좌우련입니다. 이제 이번 질문은 일상생활에서 남녀가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. 저희 채널에 댓글 되게 많이 다는 질문인데 꿈만 꾸면은 헤어진 전남친 전여친이 꿈에 나온대요. 근데 그 꿈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나오는 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꿈에서 나오는 걸지. 아니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.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꿈에 나오는 건 그 사람 꿈에 내가 나오는 거겠죠. 아 그러면은 전남친이라든지 전여친이 꿈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아직 못 잊어서. 그렇죠. 못 잊어서도 있고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은데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자기는 다시 만나고 싶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거나 그럴 때 자기는 절실하잖아요. 그런 게 이제 꿈에 나오는 그런 거겠죠. 그러면은 만나고 있는 도중에 아직 그 사람과 정말 사이좋게 사귀고 있어요. 근데 꿈만 꾸면은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꿈을 꿔요. 근데 꿈만 꾸면 그런 꿈을 꾸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꿈을 꾸는 걸까요? 저는 그 반대라고 봐요. 더 사이가 이제 좋아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았어요. 아, 그렇게 생각하세요? 저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가지고. 아, 진짜요? 네. 그럼 그게 나중에 막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거나 그런 꿈은 아닌가요?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건 없었어요. 없었기 때문에 꿈은 반대라고 그냥 해석하고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게 현실이 되진 않았어요. 다행이네요. 그러면 다시 헤어진 그런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. 그럼 내가 아직 그 사람을 못 잊었기 때문에 꿈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헤어졌는데 난 아직 그 사람이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좋고 다시 만나고 싶어.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사람과 내가 인연이 이어져 있다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요? 인연이라면 뭐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렇게 좀 헤어졌잖아요. 헤어져서 이렇게 좀 못 잊어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. 그럼 또 다시 헤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리움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게 제일 뭐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선생님도 그런 손님 좀 많이 받지 않으세요?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. 엄청 많죠.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. 이거는 제가 뭐 언제 이렇게 좀 안 좋은 말 해서 저도 그런 말 되게 조심스럽게 해요.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팍 내뱉지를 못해요. 사실 그분이 마음이 조금 많이 돌아서 있다. 그러니까 왜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? 그럼 계속 물어봐요. 그러면 뭐 너무 만나고 싶다. 그러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요. 저는 그게 제 방식이거든요. 그래야지 후회가 없어요. 그분이 나는 너랑 안 만나 연락 그러니까 안 받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는 뭐 만나기 싫다 이래도 끝까지 그냥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여야 돼요. 그러다가 이제 정 안 되면은 그때 돼가지고는 그 사람을 잊기도 쉽고 후회가 없어요. 다시 재회하는 거를 막 추천드리진 않은 거예요? 네.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. 또 이게 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다시 만나면 정말 이분들은 다시 진짜 만나야 될 사람. 그분들은 좀 소수긴 하지만 있어요. 아, 있어요?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돼 있어요.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다시 만나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.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. 상대방한테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. 그래야지 후회가 없어요. 못 하겠으면 저한테 오세요. 제가 일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